자, 39번.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지. 이 문장은 그냥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이런 문장들. 분위기 문장이 있죠. 심정 문장이 있지. 분위기, 심정. 그다음에 주제, 요지, 주장. 이런 문장은 그냥 풀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 특히 어떻게? 내용 일치 문장도 우리가 쉽게 풀어가서 틀려서는 안될 문장들입니다. 알겠어요? 자. 내용일치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삐리리 나왔는데 우리가 문장에 주는 것처럼 자, 내용 도표의 내용이구나. 이건 도표의 내용은 도표를 보고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장이지. 맞을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는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4번, 5번일 답이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하나 더 준다면 기본적으로 3번 정도의 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못 풀면 4번, 5번부터 찍어놓고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문장이야. 그런데 실상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 싫어요. 왜? 다 읽어야 되니까. 내용의 일치 문장하고 도표 문제 이런 게 되게 싫은 문장이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읽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되니? 공부 못한 사람 좋지. 공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부터 읽어가면 되겠지. 이 되니? 자, 이번 문장도 어떻게? 자, 이 도표의 내용은 뭡니까? 2008년도에 에너지 소비율에 대한 세계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 되어 있어? 이 문장도 아니나 다를까 4번이죠. The rate of the biofuels is 0.6%. 자. 바이오 연료의 이런 비율은 0.6%다. 이런 것은 as big as that of the nuclear energy. 자, nuclear 핵 에너지의 비율보다도 어떻게? 핵 에너지의 비율만큼 크다. 원급 비교 나왔죠? as. 근데 핵 에너지 비율은 몇 퍼센트였어? 몇 퍼센트? 3%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as big as가 나오는 게 아니라 not as big as가 나와야 되겠지. 알겠니? 밑에서부터 읽어가면 된다, 이거지. 자, 문법상 보면요. 처음에 largest가 나왔죠? largest, 최상급이야. 최상급은 우리가 항상 뭐가 붙는다? 더가 붙어야 되겠지. 알겠지? 자, 정리해 놓으시고. as라는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한 배만큼, 비교급에서 우리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배수사라고 하는데 한 배, 두 배를 배수사라고 하는데 배수사는 항상 비교급 앞에 나와 있다. as 문장도 마찬가지. 항상 앞에 나와 있다. 알겠죠? 부정도 앞에 나와 있다. as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죠? as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간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bigger는요. bigger global. 자, 비교급이 나왔죠? than이 있으니까 작냐 크냐에 대한 문장이고. 자, 4번은 as big as. 여러분들 문장에서는 not as big as로 나왔을 거야. 알겠죠? 옳게 나와 있어요. 아니, 시험 문장이 아니라 변형 문장에서. 오케이. higher. 이거 읽어보고 답 찾으시면 되겠고. 시험 문장이었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하나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of를 중심으로 해서, 자, 명사가 나와 있고, of 뒤에도 명사가 나와 있고 이게 동사가 나와 있으면 어디가 주어니? 앞에가 주어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이렇게 해서 수의 일치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분을 나타낸 애들이 있어. 분수나 하프나 most, the rest, 자, percen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part 부분이죠. the rest 부분이죠. half, most, some 분수, percent. 여기서 하나 더 잡아놨어.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all도. 알겠어요? all도. of 뒤에가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고, of 동사면, 복수 동사면 복수 동사야. 알겠지? 수의 일치를 잡아놓으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자, 수능 시험에, 2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야, 부분을 나타낸다겠는데, 모든 에너지의 자원 중에서 the percentage of possible, 자, fuels. 화석 연료의 이런 비율은 이 가장 크다 그랬지. 어라? 퍼센트가 나왔는데 자, 이건 뭐야? 퍼센테이지죠. 이럴 때는 자, 부분의 비율이 아니라
몇 퍼센테이지야? 퍼센테이지, 비율이라는 명사야. 알겠지? 65%, 이것처럼 20% 그건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퍼센테이지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고하다. 더가 있고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줘서 이게 주어야, 퍼센테이지가. 됐니? 별표 꽝! 별표. 자, 화석연료의 이런 퍼센테이지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단수 취급이 돼야 돼. 가장 크다. 됐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위치에도 마찬가지죠.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인 용법이지? 대세 쓸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러한 것들은 be about. 자, 약몇 배다? 네 배다. 알겠어요? 동사고요. 약네 배다. as, as가 있으니까 뭐야? 약네 배만큼 높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잡아가 버리자. 여기 비동사 있죠? 앞에 as는 지시부사입니다. 그랬죠? 뒤에는 관계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as, as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 아니, 어쩔 때는 명사가 들어가요. 여기가 타동사면 명사가 들어갈 것이고, 일형식 동사면 부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형식 동사면 보호로 형용사가 들어갈 거예요. 자, about a four times 가로로 묶어놓고 보니까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하이가 나왔죠? 모르면 수업시간에 와서 질문해. 알겠어? 자, as thereof도 자, renewable 여기서 that도 잡아야 돼요. the percentage입니다. 자,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보다 더 자, 네 배만큼 더 크다 이거지. 됐어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의 수의 일치에도 꼭 주의를 하시고 뒤에가 기본적으로 부분은 of 뒤에가 주어인데 the percentage 같은 경우는 해석이 비율로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오더라. 알겠니? 나중에 어넘버로부터 어넘버로는 선생님이 따로 잡아줄 거예요. 알겠죠? 별표 쳐?